소갈비찜. 네. 이렇게 어떻게 음식을. 설날이니까요. 갈비찜 하면 뭐 명절에는 빠질 수 없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진짜 갈비죠, 갈비. 예. 딱 심이 박혀가지고. 너무 큰가요? 고기들이 없죠. 소를 이제 한 마리 잡은 것 같은데. 와, 이렇게 큼직한 고기도 씹는 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덩어리가 조금 더 컸는데 자른 게 이거야. 네. 야, 진짜 소 한 마리야, 소 한 마리. 이렇게 이제 버섯하고 당근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일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그렇죠. 간이 중요하죠. 간이 얼마나 잘 배었는지. 무거워요, 들기가. 요걸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. 네. 입에서 녹는데? 극찬이시군요. 왜 고기가 입에서 녹아? 씹을 필요도 없죠. 야, 엄청 부드럽네. 네,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전 살코기. 엄청 부드럽네요. 이건 싫어할 수가 없는 맛인데. 간이 딱 맞네요. 맛있는데. 야, 이건 밥반찬 뿐만 아니라 뭐 명절에 이것만 꺼내놓으면 끝이겠는데. 그렇죠. 맛있습니다. 말이 필요 없네요. 밥 먹고 합시다. 네, 밥만 먹어야 되겠습니다.